안녕하세요, 웬수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패드로 캘리그라피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평소에 이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사용을 했는데 오늘은 다른 어플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플을 다운을 받아야겠죠? 젠 브러쉬 3 이 어플을 다운을 받고요. 저는 무료로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열면은 이렇게 종이가 보이고요. 종이 위에 툴이 있는데 맨 왼쪽에 붓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농도, 연하고 진하게. 그 다음에는 물의 양, 이게 특이하죠. 물의 양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건조 기능이 있어요. 글씨나 그림을 그리고 건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그리고 레이어도 있습니다. 레이어 안에 가이드도 있고요. 가이드, 글자에 맞춤 가이드, 분할 가이드, 그리드 가이드가 있어요. 프로크리에이트 앱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이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수묵이나 글씨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종이가 있어요. 그런 종이를 바로 이렇게 배경에 쓸 수 있게 해놨네요. 그리고 이제 저장하고 보내고 하는 것들. 붓부터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이 맨 왼쪽이 검정색 붓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를 조정을 하고, 농도, 물의 양. 대면은 붓의 모양처럼, 붓의 끝 모양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돼서 나옵니다. 진짜 붓처럼 이렇게 세워서 한번 써볼까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예 크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죠? 여기 이런 모습. 기울이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형태가 나와요. 살살 누르면은 약하게, 세게 누르면은 진하게. 측면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측면을 사용하니까 농담의 변화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이 휴지통을 클릭하면 다 지워지고, 다시 농담의 변화를 한번 봐볼게요. 옆으로 진하고 연한 이런 모습까지 표현이 되네요. 사실 완전 붓이랑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붓을 잘 다루셔야 이것도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브러쉬의 특징을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가 없네요. 프로크리에이트 앱은 브러쉬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 안에서도 되게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것들도 가능하긴 하네요. 글씨도 써봤는데 붓의 느낌처럼 나오고요. 여기 물방울 모양인데 물방울 모양을 이렇게 칠해주시면은 글씨가 번지죠. 번지는 느낌까지 나옵니다. 이 물을 종이에 칠하고 글씨를 쓰면은 더 번져요.
먼지죠. 그리고 건조, 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건조가 있고 순간 건조가 있네요. 순간 건조를 해볼까요? 이제 건조가 된 거예요. 이 물이 칠해진 부분까지 번졌네요. 여기는 물이 칠해지지 않은 것 같고 20개 기능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한 게 보여요. 다루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글씨를 썼다면은 이게 지우개 같은데 지우개를 클릭하면 두 가지가 나오네요. 앞에 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지워집니다. 지워지는데 지워진 흔적이 남아요. 뒤에 거를 선택을 하면은 이거는 종이로 문지르는 느낌이에요. 종이로 좀 더 문지르는 느낌. 이번에는 물칠을 전체적으로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하고 확실히 많이 번지죠. 이 종이에 물칠을 하고 쓰면은 이렇게 번집니다. 페이퍼로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먹이 좀 지워져요. 살짝 이렇게 빨간색인데 이거를 클릭을 한 번 더 하면은 색깔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색깔을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는 없는데 요 정도 종류의 색깔이 나옵니다. 선택을 하시고 애화의 꽃잎처럼 해봤는데 또 너무 번졌어요. 조정하기가 어려워요. 많이 해보셔야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씨를 한번 다시 써볼게요. 물을 최대로 올리고 물기를 가장 높게 해서 썼더니 확 번져요. 번지는 게 보이시죠? 색깔로도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다른 색을 섞어서 해볼까요? 색깔이 이렇게 섞이기도 해요. 섞이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20개 적용할 게 많은데 일단 20을 잘 하셔야 되고 그 효과들을 아셔야 여기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의 양의 차이와 건조가 됐을 때 그 위에 쓰는 거, 그 건조가 되기 전에 쓰는 거, 색깔을 사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일단 실전으로 알고 계셔야 이 어플을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그림도 살짝만 해볼게요. 매화 나뭇가지를 표현을 했어요.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표현이라서 조금 신기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어렵다는 표현하기가. 여기에도 좀 진한 색으로 색깔이 살짝 섞이게.
그러면 그래도 조금 표현이 되긴 해요. 이게 글씨까지 한번 쓴다면은 오늘 새로운 어플로 20글 한번 해봤어요. 비용을 주고라도 이 어플을 사서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20글 좀 하셨으면 추천해드리고 20글 안 해보셨으면 비추입니다. 저는 20글 했으니까 좀 재밌게 20개 효과들을 비교를 해가면서 할 수가 있었어요. 다음에 다른 아이패드 캘리그라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